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 법무부를 통해서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이행하라고 한 건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사장 회의 당일부터 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는 발언의 요지가 대검을 통해서 흘러나오자 추 장관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위를 전면 수용하라고 다시 공개 압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위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검이 추 장관의 지위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며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총장이라도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이면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며 이를 장관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며 민주주의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총장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 장관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한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수사 지휘권 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